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재앙입니다. 자, 오늘 1월 11일 목요일인데요. 에르스 버트리어즈의 경우엔 마이너스 4% 가까운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번 하락파동이 생각보다 깊게 진행되면서 전형적인 하락 국면으로 접어드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반등 흐름이 강하게 나오면서 지난 저점에서 매집하신 분들에게는 확실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줄지 빠르게 알아보고, 에르스 버트리어즈의 경우엔 현재 보호에서 물량이 어디에서 풀리고 얼마나 풀리는지까지 전체적으로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이번 영상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에르스 버트리어즈의 경우엔 바로 내일 1월 12일날 보호회수 104만 주가 풀려요. 자, 신규 상장 종목인 만큼 보호회수 물량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점이 뭐예요? 에르스 버트리어즈의 경우에는 바로 내일 104만 주의 보호회수 물량이 풀린다 하더라도 104만 주 해봤자 현재가 기준으로 500억이 안됩니다. 자, 에르스 버트리어즈 하루 거래 대금이 500억에서 1000억가량은 터지는데, 여기서 보호회수 물량 500억가량 터진다고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이끌 순 없어요. 내일 보호회수 물량이 풀려도 단기적으로 내려갈 순 있지만 이 조정 위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과대 낙폭 자리가 형성되면 형성될수록 앞으로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에르스 버트리어즈의 경우엔 강한 반등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되고, 에르스 버트리어즈 보유자 여러분들이 보호회수 물량을 걱정해야 되는 시점은 언제예요? 얼마 되지 않은 보호회수 물량이 풀린 시점이 아니라 에르스 버트리어즈 최대 주주들의 보호회수 물량이 풀린 시점이 에르스 버트리어즈에게는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이끌 수 있기 때문에, 보호회수 물량을 체크하실 거면 최대 주주들의 보호회수 물량을 확실하게 체크하셔야 돼요. 자, 에르스 버트리어즈의 보호회수 현황 빠르게 살펴보시면, 지금 최대 주주 에르스 존슨이 지분 40%를 들고 있는데, 이 40%의 물량은 최소 5개월, 앞으로 5개월은 지나야 보호회수 물량이 풀리고, 2대 주주인 케이스톤, 이 사모펀드 회사의 보호회수 물량 또한 앞으로 8개월은 지나야 보호회수 물량이 풀립니다. 즉, 앞으로 최대 주주들의 보호회수 물량은 최소 5개월은 지나야 풀리기 때문에 에르스 버트리어즈 내일 당장 꼴랑 105만 주 풀린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에르스 버트리어즈의 경우엔 지난 라운드 픽의 자리인 5만원 구간에서부터 강한 조정 흐름이 나왔죠. 자, 지난 1차 파동의 최고점 자리도 5만 1000원 부근에서 강한 조정 흐름을 받았고, 이번 2차 파동의 최고점 자리 또한 5만원 부근에서 강하게 저항을 받으며 시세가 내려온 모습이에요. 자, 이러한 흐름은 라운드 픽의 자리의 저항 구간 때문에 발생했다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에르스 버트리어즈와 같이 신규 상장 종목들의 경우에는 쌍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박스권에 갇히면서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는 지지 흐름을 받고 박스권 상단 구간에서는 저항 흐름을 받으면서 단기적으로 시세가 횡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앞으로 에르스 버트리어즈의 강한 저항 구간은 이 5만원 라운드 픽의 자리고, 지지 구간은 어디예요? 매물대가 많은 구간인 이 4만원 구간입니다. 자, 지난 1차 파동의 조정 위치 또한 4만원 구간에서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지지 흐름이 나오며 시세를 말아 올렸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 2차 파동의 조정 위치 또한 현 위치, 현 4만원 구간에서 지지 흐름을 받으면서 시세를 말아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에르스 버트리어즈 현 위치는 절대 매도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매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평단가를 낮춰놓으시고, 이번에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은 정확한 매수 타점으로 확실하게 매집 끝내두신 다음에 앞으로 다가올 반등 위치에서 확실한 수익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에르스 버트리어즈가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서 단기적인 하락 흐름이 추가적으로 연출되고 있는 이유는, 세력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물량을 빼앗기 위해서 개미털기 작업을 현 위치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서 단기적인 하락 임펄스가 추가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면서 세력의 의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지만 앞으로 에르스 버트리어즈로 300% 이상의 수익 가져갈 수가 있는 거겠죠? 지금 현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만약 매도로 하신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매도로 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손절하는 순간 시세는 말아 올려줄 수밖에 없다는 점, 이 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인지를 하셔야 되고, 에르스 버트리어즈 앞으로 반등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단순한 기술적 반등 흐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재료에 의한 상승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로 뭐예요? LS 머티리얼즈의 경우엔 현재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현재 시가총액인 3조 가량만 유지해도 코스피로 이전 편입이 될 거고 코스피로 이전 편입되는 순간 LS 머티리얼즈와 비슷한 에코프로 머티와 같이 코스피 200까지 노릴 수 있습니다. 자, LS 머티리얼즈가 앞으로 코스피 200에 편입되면 어떻게 돼요? 외인과 기관들의 패시브 자금이 조 단위로 들어옵니다. 지금 LS 머티리얼즈의 시가총액이 3조 가량이고 이 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물량은 대략 2천억에서 3천억 가량이에요. 여기서 하루 거래대금은 대략 500억 정도입니다. 자, 하루 거래대금이 500억 가량인데 만약 여기에 패시브 자금이 조 단위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조건 점상 랠리가 이어지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LS 머티리얼즈의 경우엔 앞으로 시세 분출을 이끌 수 있는 두 가지의 명백한 호재가 남아있다. 첫 번째로 외인과 기관들의 패시브 자금의 유입, 그리고 두 번째로 뭐예요? LS 머티리얼즈의 경우엔 지금 울트라 커패시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자, 이 사업 자체가 2차전지에 엮여있는 만큼 2차전지의 신기술을 다루고 있는 울트라 커패시터, 자 지금 2차전지 섹터가 단기적인 조정 흐름을 받으면서 수급이 빠진 모습이에요. 자, 최근 코스닥 시장의 중심이 되었던 2차전지 섹터가 다시 섹터 순환매가 돌면서 수급이 붙어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LS 머티리얼즈의 경우에도 이 울트라 커패시터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시세 분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 LS 머티리얼즈의 경우엔 기술적 흐름까지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박스권 하단 구간, 이 4만원 구간, 지난 1차 파동의 조정 위치에서 지지를 받는 구간에서 정확하게 저가 매수가 유입되며 어떻게 돼요? 시세를 말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점.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반등 위치가 나왔다가 꺾여버릴 수 있지만 이 기술적 반등 위치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의 재료를 통해 추가적인 시세 분출 흐름으로 이어지며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제가 이 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강조드리겠고요. LS 머티리얼즈의 경우엔 제가 바로 어제 영상에서 찍어드린 내용이 있는데 제 지난 영상 10초 정도만 빠르게 시청해볼게요. 앞으로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이어진다 해도 4만원 구간까지밖에 내려올 수 없다. 이 점 확실하게 이해하신 다음에 앞으로 LS 머티리얼즈 확실한 가격 전략을 세우고 이에 맞는 대응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LS 머티리얼즈 제가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어떤 걸? 앞으로 단계적인 낙폭 흐름이 연출돼도 4만원 구간까지밖에 내려갈 수가 없다. 그 이유가 뭐예요? 지난 1차 파동의 지지 흐름이 분명히 나왔던 이 4만원 구간, 이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정확하게 지지 흐름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4만원은 절대 깨지 않고 나름 견고하게 시세가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러한 흐름, 물론 3% 이상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긴 해도 이러한 흐름은 긍정적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게 하방 경직 흐름, 즉 낙폭 흐름이 제한되면서 현 낙폭 과대 위치에서는 외인과 기관들의 저가 매수세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만큼 앞으로 내일부터 다시 시세를 말아 올리면서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이어지며 전형적인 상승 랠리가 이어질 것이다. 이점 확실하게 인지하시고 제가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 LS 머티리얼즈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로 보내신 분들에게 LS 머티리얼즈의 정확한 매매 타점 그냥 무료로 잡아드리고 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LS 머티리얼즈의 매매 타점을 잡아드렸을 때가 지난 12월 20일 날 제가 말씀드린 1차 파동의 최고가 자리 5만원 이상 가격에서 제가 분명히 전량 매도 신호 확실하게 드렸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라운드 픽의 자리에 강한 조정 흐름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 우선 LS 머티리얼즈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전량 매도를 통해 우선 수익을 실현해 두시고 앞으로 강하게 시세가 눌리면 박스권 하단 구간인 현 위치 현 4만원 구간까지 시세가 눌리면 이때 재진입을 하면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문자 하나 안 보내서 챙길 수 있는 수익은 안 챙기고 피할 수 있는 손실도 못 피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분들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세요. 어디로? 010-469-9677 이 번호로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LS 머티리얼즈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는 만큼 지금 당장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9677의 외폰으로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자, LS 머트리얼즈 지금 현 위치 4만원까지 내려왔을 때 제가 여태까지 강조 드렸다시피 현 위치는 정확한 매집 타이밍 잡아야 될 시점입니다. 아직까지는 매집 타이밍 문자로 안 보내드렸는데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앞으로 2일에서 3일 이내로 LS 머트리얼즈의 낙폭 과대 자리가 완전히 형성되면서 턴어라운드 흐름이 나오기 직전에 제가 정확한 매집 단가 알려드릴 거예요. 누구한테? 숫자 1번 문자로 보내신 분들에게 LS 머트리얼즈의 정확한 매집 단가 알려드려요. 지난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평단가 낮춰드리기 위해서 정확한 비중 추가 타점 알려드릴 거고 LS 머트리얼즈 이번에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은 정확한 신규 진입 단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호재를 통해서 강한 시세 분출자리에 나오면 이 시세 분출자리에 최상단 구간에서 정확한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이렇게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9677의 외폰으로 지금 등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자, LS 머트리얼즈의 매도가는 제가 어떻게 잡는다고 했어요? 크게 세 가지만 보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LS 머트리얼즈의 경우에 현재 신규 상장 종목인 만큼 앞으로 LS 머트리얼즈의 보호의 수물량이 어디에서 풀리는지 이거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외인과 기관들의 차익 실현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들의 수익 실현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 기술적 흐름까지 상세하게 체크하면서 이 세 가지의 여부,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앞으로 LS 머트리얼즈의 정확한 매도가를 잡아야 된다. 이해하셨죠? 이게 바로 8천억짜리 헤지펀드 15년 동안 돌렸던 펀드 매니저의 매매 전략, 가격 전략이에요. 근데 이 가격 전략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그냥 무료로 오픈해드리고 있는 만큼 지금 당장 후회할 짓 하지 마시고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로 빠르게 남겨서 앞으로 LS 머트리얼즈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받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2일에서 3일 이내로 LS 머트리얼즈의 정확한 매집 단가 알려드리고 앞으로 나올 반등 미쳐서는 정확한 매도가 잡아드릴 테니까 010-469-9677 위폰으로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세요. 이해하셨죠? 010-469-9677의 위폰으로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보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번 달 1월에 두산옵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외인과 기관들의 대량 매집으로 박스권 상단 구간에 추가적인 돌파흐름 나오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매집할 수 있는 기회 드리고 있는데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호재인 인수합병 호재 이 호재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은 올라갑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 올라왔어요. 인수합병보다 약한 지분 투자 호재 또한 주가의 기대감으로 작용되면 무조건 저점 대비해서 10배 이상의 수익은 안겨준다.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되고 두산옵틱스의 경우엔 현 위치까지 어떻게 올랐어요? 바로 인수합병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두산옵틱스를 매수하는 것도 좋은데 두산옵틱스를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게 뭐겠어요? 두산옵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을 잡으면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올라가는 이 전형적인 상승 국면 전부 다 발라먹으면서 10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겠죠? 자,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집중적으로 쓰다 담고 있어요.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두산옵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지금 쓸어 담고 있는데 자,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쓸어 담고 있냐? 잘 생각해 보세요.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바로 이 증권사 애들이에요. 그래서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아직도 이 종목 매집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저점에서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기 전에 빠르게 매집 끝내 두셔야겠죠. 자, 두산옵틱스가 이번 달 1월에 인수하는 이 종목 아직도 안 잡아두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의 외폰으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두산옵틱스가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이 연출되기 전에 저점에서 마지막으로 탑승할 수 있는 기회 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두산옵틱스가 이번 달 1월에 인수하는 이 종목 포트폴리오에 담아두고 싶으신 분들은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
고릭줄을 윗번호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확실한 수익 좀 가져가시라고 이 매집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받아 간다고요?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010-469 구릭줄에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으니까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